희동 씨 좋아요? 좋아하세요? 예, 제가 피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무서워! 이해가 안 가요. 원래 그러시는 거예요. 명순의 게스트하우스. 아, 투죠, 투. 오늘은 두 번째 손님을 또 저희가 모실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분들 꼭 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 나 진짜 오늘 나오는 분들 너무 좋아하거든. 내가 알지? 은채, 채원이, 사쿠라, 윤진이, 카즈아. 맞나? 알지! 아, 모르고 왔겠니? 할명수 게스트 하우스 두 번째 손님들 르세라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할명수의 러브하우스. 러브하우스예요? 아니야. 내가 너무 떨려서 그래. 진짜 팬이거든. 단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카바입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윤진이야? 아까 인사했잖아요, 저희 들어올 때. 그래, 했지.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아니, 두 사람이 어디서 여기.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거. 안녕하세요, 사쿠라입니다. 아~ 맞추셨어요. 아,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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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는 알지. 감사합니다. 오, 뭐예요? 가만히 있어.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채원입니다. 은채야! 은채야!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막내 은채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 노래 있잖아요. 안티프레지리가. 뭐라고요? 프레지리? 안티프레지리, 이거 안티프레지라고. 이거는 엉플기. 안겨졌어, 그냥. 이거 아세요? 알죠. 어떻게 이거 알고. 그거 아는데? 이거 아는데?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완전 잘 알죠. 완전 잘 알죠. 저는 무한도전 때부터 계속 봤어요. 오. 저도 무한도전. 할명수는 안 봤구나. 할명수도 봤어요. 할명수 당연히 봤죠. 할명수 먼저 얘기해야지. 할명수! 이번 친구들 예능에서 하나 남는 거야. 어? 사쿠라는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할명수... 늦도 알게 됐어요. 진짜 이것도 상처. 아, 이것도 아니,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연애 차신데 어떻게? 카츠하. 맞아요. 예예. 예. 저는 썸네일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많이 뜨더라고요. 오늘 지금도 알아가려고. 오늘부터 우리는 나나나 윤동수 여기 게스트하우스 오시면서 신경 쓰고 오신 거예요? 당연하죠. 은지는 어제 염색했어요. 맞아요. 여기 나오려고? 네. 이것 때문에. 때가 됐으니까 했겠지 뭐 여기 나오려고. 오늘 위해서 한 거예요. 말해도 고맙다. 다른 분들은 뭐 특별히 준비한 거 있어요? 오늘 뭐 여기 나오기 위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가볍게 먹고 나왔어요. 왜요? 되게 라이트하게 먹었어요. 왜요? 왜? 점심을 맛있는 걸 다 주신다고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나 준비가 돼 있잖아 이거! 카드! 배를 비우고 왔어요. 배고파요. 지갑을 열어라! 시켜놓고 지갑을 열어라! 너 좀 실망이다. 아빠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빠 돈이라고. 뭐 저 그러면은 한마디로 헝그리가 돼 얘기 아니에요? 소방이요. 그러면 점심 지식 씹은 거. 와. 예, 네, 많이 시키셔도 돼요. 오케이. 자, 은채. 오케이. 받아 적어줘. 거기서 고르시면 바로 시키는데.
되게 은근슬쩍. 은근슬쩍. 자연스러웠어. 가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희가 MZ라서. 지켜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삼겹살? 찍어, 찍어. 삼겹살을 시키지 마. 누가 점심에 삼겹살을 먹니? 왜요, 왜요? 왜? 기름 뛰고 막 그러잖아. 점심엔 삼겹살? 이거 어떻게 구워, 삼겹살을 지금? 에이, 요즘은 다 구워서 와요. 많이 먹어야 돼? 완전 자신 있어요. 나는. 오, 야, 야. 구운 치즈 있다, 구운 치즈. 구운 치즈 맛있게. 구운 치즈? 아주 너 개 탔구나, 오늘. 윤진아, 너 개 탔어. 쫄면? 근데 물쫄면이 뭐야, 대박. 물쫄면 맛있어. 와, 그래요? 물쫄면. 오케이. 지금요, 저요. 구운 김치? 어, 구운 김치. 구운 김치. 시켜주세요. 얼마 안 시켜?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일단 거기서 시키고 다른 곳에서. 이게 시작이래. 회 같은 거 맛있겠다. 아, 회? 회 먹고 싶다. 사시미 비싼데.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휘낭시에 그래서 피가 피가 난 피낭 오 제가 피가 난다 피가 난 그래서 오, 상세 주소 뭐로 써야 돼 뭐지? 그냥 들어와해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여기 계신 분들 공통적으로 다 아이라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아, 예. 아, 맞아요 난 어른이고요 오 맞는 거지 정태려고 그래 정태려고 원래 그러시는 거 오늘 막 그러는 거예요? 와, 오늘 막? 오늘 막? ISTP가 누구예요? 어? 저요. 저 ISTP. ISTP. 저랑 똑같아요, 성격이? 네. 어, 똑같나?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눈물이요? 어. 눈물 잘 안 나요. 나 똑같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어, 좋아요. 많이 있는 사람 얘기하고 싶어? 어, 별로 그냥 딱히? 나랑 똑같잖아. 어, 그래요? 저도 그런데. 어, 그리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어, 어. 안 그런 사람 있어? 눈물 나, 눈물 나, 눈물 나? 시상식 때 막 껴안고 막 울어? 어, 나 대상받을 때 안 울었거든. 어, 진짜요? 진짜요? 그럼 마지막에 웃는 게 막 언제예요? 기억이 내가 무슨 소리 할 때 무슨 소리 아팠어. 여기. 아! 아파. 지방님이 지상가 무슨 소리 할 때 울고 운 적이 없어요. 원래 ISTP는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런 거 하나 다 아니네. 똑같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네. 싫어하고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아, 완전. 진짜 완전. 그럼 자꾸 여기에 갑자기 이 하나 있잖아. 펑펑 울어요. F가 오는 사람. 아, 그래요? 아, 잘못 봤네요. 예. 네, 미안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파이팅! 응원합니다! 할명수를 썸네일만 보고 그냥 별로 관심 없던 여러분들이 할명수에 나온 이유는 뭐요? 컴백을 해가지고 할명수가 제일 잘 나가는 유튜브 콘텐츠잖아요. 아, 솔직히 제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제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저 자유롭게 한번 그러면 이번 노래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보세요. 와, 처음이야. 저희가 이지라는 앨범으로 이제 쉽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이번 노래가 쉬워?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오! 이게 포인트 바로 이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그게 뭔 얘기야?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해서 쉬운 거다. 아~ 이지. 알겠어요. 네. 그다음. 감사합니다. 저희의 퍼포먼스를 보면 어 쉽게 한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 쉬워 보이게 하는 거다 우리가. 아니 그때까지... 그만큼의 노력이 있다. 아니 그때까지 그만큼의 노력이 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되게 어렵던데 안무가. 근데 이번에 쉽게 한 거예요? 아니요. 쉽지 않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수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수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 조금씩 이해가 가네. 한 명 한 명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가. 추가 설명해요. 추가 설명해 이제 한 수 부담. 사쿠라? 예, 됐죠. 이제 완벽할 것 같아요. 이해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제 어린 친구들이 진이하고 은채 막내? 네. 자, 어린 놈의 새끼들 일어나세요. 어린 놈의 새끼들. 예. 다친데도 길을 걸어 kiss me 쉽지 않은데 쉽게 easy 스테이지 위엔 불이 틀린 party Pull up and I'll repeat on play ballet Yeah I really make it look easy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언니가 한번 보여줘봐요. 리더 언니가. 리더 언니가. 리더 언니가. 리더 언니가 왜? 이게 주먹을 이렇게 내리고, 벌리고. 내리고? 아, 벌리고. 이게 끝이에요. 어, 웨이브 들어가네. 웨이브? 웨이브. 오, 예. 맞아요, 맞아요. 입은 안 벌려. 아니, 왜냐면 다이먹고 입이 힘이 들어가요. 아, 입에? 안 돼, 입을 벌려야 돼. 오, 웨이브까지. 때리고. 아, 뭐, 내리고? 내리고. 아, 이거구나. 네, 이게 포인트 안무. 쉽네. 진짜 이지하네. 이지죠. 때리고, 아. 내리고. 잠깐만요. 뭐가 왔지? 피부 맞나? 아, 피부 안 보였어. 아, 맞아. 진짜. 와. 아, 진짜. 멋있겠다. 와. 잘 시켰다. 전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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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건가, 이거? 기다려. 저요. 다 시켰어. 자꾸라고 해 보는 눈이 있네. 괜찮아. 와, 먹어봐.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 좋아요? 포근해요?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아, 이거 금방 빈다 여기. 근데. 너무 맛있어. 금방 비어. 너무 맛있어. 사치아는 어떤 음식 좋아해? 빵 좋아해요. 휘낭시에 오잖아. 그러니까요. 원래 휘낭시에는 프랑스 귀족들이 먹었던 거 알아요? 몰랐어요. 제가 부족이에요. 아, 원래 귀족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네. 옛날에는 네. 미의 기준이 이마 넓이였어요. 와, 많이 놀라셨나 보다. 아, 네. 누구세요? 마침! 똥꾸 같아! 마침! 똥꾸 같아! 똥꾸 같아! 가시라고요! 그냥 들어오세요. 아, 나 진짜 너무 웃기다. 자, 음식이 또 도착했습니다. 삼겹살! 삼겹살! 아, 맛있겠다. 메인이 왔다. 삼겹살은 원래 잘 안 시켜 먹는데 나는 아, 삼겹살을 시켜 먹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제일 많이 시켜 먹어요. 아, 자, 쌈장입니다. 아, 순이 아요? 전달이요. 아, 대박, 대박. 전달이요. 야, 너무 잘 맞는다. 르세라핌하고 저하고 우리 다 아예요. 응원 하나 내야 되겠는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냉면처럼. 회사 입장 어때요? 회사 입장을 들어봐야죠, 이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안 돼요? 회사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시엄님과. 아, 방시엄님? 네.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 안 하는데. 왜요, 왜요? 아, 무서워요. 저 김장하시는 분 누구예요? 아, 갑자기 김장을 하시는 분 누구예요? 몇 개 더 놔드려. 우와, 목소리 이거 뭐가 좋아. 맞다. 헤매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지나갔는데 뭔가 너무 불편해 하실까봐 인사를 못 드렸는데 봤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묵은지도 진짜 맛있어요. 묵은지, 묵은지. 여기, 맛있습니다. 음식 드시고 계신데 음식 밸런스 게임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서로의 음식 취향을 알기 위해서. 좋아요. 빵 대 밥 대 면 대. 아, 너무 어려운데? 면까지 있으면 어려워. 하나, 둘, 셋, 빵! 그럼 빵만 계속 드시고 사실 수 있으세요? 살 수 있어요. 밥보다 빵이 땡겨요. 빵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김치찌개 먹을 때도 빵 먹어야 돼. 진짜? 그렇잖아. 너 된장찌개 먹을 때도 빵 먹어야 돼. 빵 찍어 먹어요. 된장찌개에다가? 스프처럼. 대박이다. 밥 없이 김치찌개 먹기, 밥이랑 김치만 먹기. 와우. 밥이랑 김치만 먹어도 근데 나쁘지 않아? 완전 쉬운데. 너무 짠데? 너무 짜, 너무 짜. 너무 짜. 밥을 먹기 위해 찌개를 먹는 거. 자, 밥이랑 김치 먹기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은 짜도 그냥 김치찌개만 먹기? 네. 진짜? 아, 무조건 밥 있어야 돼. 그것도 진짜 맛있는데. 그냥 흰 쌀밥에 실비김치나 아, 진짜 맛있어. 말아먹는 거. 뒤집어져. 진짜 바뀔 거야. 뒤집어져, 진짜. 와. 덜 익은 소고기 대 다 익은 소고기. 다 익은? 다 익은 거는 좀. 하나, 둘, 셋. 덜 익은 소고기. 덜. 같이 해야 되겠다, 나랑.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덜 익은 소고기 다 맞잖아, 지금. 응? 같이 너희들... 소고기 먹으러 가요. 그래, 내가 살게. 지금 말했어요. 나 용산 군대 알아. 약간 노포 집인데 괜찮아, 노포? 응, 노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무너질 수도 있어. 괜찮아? 늦었네요? 한 명씩 밀고 있어야 돼, 나무. 괜찮아? 번갈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한 손으로 담을 잡고 한 손으로 먹어. 어. 눅눅한 시리얼, 바삭한 시리얼. 아 이건 무조건 하나 둘 셋 바삭한. 경마. 눅눅한 게 좋은데? 눅눅한? 눅눅한 게 우유가 좀 스며들어가지고 그죠? 눅눅한 게 그러려면 과자 먹지 뭐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바삭하면 왜 따로따로 따로 먹으면 되지 않나? 야, 우리 일심동체 예예 예, 예. 바삭한 시리얼 전 눅눅한 거 눅눅한 거 완전 붙어 이렇게 먹어 나도 아, 그렇게 먹으려면 시리얼 먹고 우유 먹고 아,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먹어야 돼 진짜 왜, 시리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유가 스며들어서 눅눅할 때 퍼먹으면 맞아요 약간 부직 퍼먹는 거 같아요 골판지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개인 취향. 아, 갑자기 존중. 존중합니다. 갑자기 존중. 존중하세요. 단맛 나는 빵하고 짠맛 나는 빵. 야, 이거 조금 어렵다. 소금빵 유행이잖아요. 소금빵 킬러.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소금빵 때문에 미쳐. 소금이지. 하나, 둘, 셋. 난 짠맛. 짠맛. 왜 이렇게 잘 맞지? 같은 입맛인가 봐. 사쿠라 씨하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왜 이렇게 잘 맞지? 우리 채원이는 네. 김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며? 김밥이요? 김밥이 뭐야? 그걸 여쭤보시면 돼요. 잠깐만 지금 미안해. 김밥을 많이 먹는구나. 김밥. 정신 나가서 그래. 역대급 타율이었어요. 어?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서 역대급이었어요. 괜찮았어? 나의 미스테이크를 좋아하는 거네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스테이크니까. 너무 갔어. 윤진 씨 있었죠? 너무 갔어. 태훈아 근데 김도독이 뭐야? 제가 콘서트 때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멘트를 하는 무대가 있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예. 발음이 꼬여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는 얘기해야 되지. Let's go! 희연아 너 도독이 대박이다. 내가 몇 번 봤을 때 이거. 와 이때 진짜 웃음 터지게 웃겨. 그때 멤버들도 웃겼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황했는데 이 정도로 틀린 줄 몰랐어요 저 때는. 빨리 멘트를 치고 딱 뒤돌아야 돼가지고 압박감이 있어요. 압박감이 있거든요. 죽음행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효과음이 없었고요.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순간 찾았군요. 효과음이 없었어요. 은채가 지금 19살이야? 네. 성인이 되면 뭘 제일 해보고 싶어? 아니 해보고 싶은 거니까 한 게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지. 새벽에 PC방이나 노래방 가는 거. 아, 귀엽다. 낮에 가면 되지 뭐라고 새벽에 가. 에이 기분이가 다르잖아요. 아 카카오페이. 성인 인증이 되는구나. 안 돼? 성인만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뭐 돈 좀 쓰고 다니려고? 써야죠. 뭐 사고 싶은데? 성인 되면요? 어. 차 사고 싶어? 아 차 사고 싶어요. 면허도 따고 차도 사고 싶어요. 카지하는 가지야? 어. 그 발레 했어? 발레? 아,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야? 아, 발레를 오래 하고 유학을 하다가 케이팝도 좋아해서 아이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디션 봤는데 좋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네. 아, 발레 연습 12시간, 안무 12시간.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무 연습 12시간. 진짜? 근데 발레가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발레는 슈즈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으면 진짜 여기가 목욕한 것처럼 되잖아요. 아, 부러. 와. 그래서 올해는 못 참을 거야. 눈물 받아낼 또 이거. 눈물 안 흘리지 않는다면서요. 티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먹을 거 먹었으니까 맛있는 게임 한번 해야지. 맛있는 게임이요? 혹시 마피아 게임 아시나요? 오, 알죠. 너무 좋아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마피아 게임. 진짜 마피아를 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확인만, 역할 확인만 해주세요.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여기야. 거야. 언니가 의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피아야! 밥이 되었습니다. 마피아 누구를 죽이실까요? 경찰 누구를 조사하시겠어요? 의사, 누구를 살리실까요? 시민의 힘입니다. 게임은 망했습니다. 밤이 될 때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3시 반이래. 설정된 밤. 역할을 저희가 하나씩 드릴게요. 네. 몰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보시면 재밌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보면 자기 거 보는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느낌 왔어? 연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파이팅! 명수 선배님부터 각자 자기소개를 한 번씩 자기소개. 해볼게요. 근데 진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돼요. 나 그런 거 알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저 유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통. 예. 우리나라 전차나 KF-21이라는 항공기 여러 가지 무기들을 해외 수출하는 무기를 유통하는 기업. 디테일. 와, 몰입이 장난이야. 나도 저렇게 말해야지. 네, 저는 경찰대학교를 다니. 오, 눈 안 감네. 경찰 맞네.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경찰이야. 가려고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안 돼서. 안 됐어? 네, 안 됐어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오, 시민이네. 경찰이 꿈이에요. 오, 경찰 아니면 시민이란 얘기네. 저는 아이돌을 꿈꾸고 있는 연습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혼자 발을 뚫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냐면 의심스러운 거죠. 그냥 너무 편해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역할이니까 시민들은 지금 발발 뚫고 있는데 시민들은 지금 쫄아 있는데 혼자 걸리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마피아네. 너무 마피아. 편해서 지금 마피아잖아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마을이요? 먹여 살리기 위해 예. 이제 빵집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알바생. 베이커리요? 알바생. 빵집 알바생. 어? 완전 거짓말이잖아. 아닌데? 저는 하이브 마케팅 팀 팀장입니다. 여기서 뵙다니. 아, 팀장님 어떤 일을 하세요 여기서? 파워포인트 가능해요? 만들 수 파워포인트? 있어요? 파워포인트? 아 근데 팀장이니까 일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막. 높은 사람이다. 무다를 주는. 멋있다. 저는 연산에서 고깃집을. 고기 그 고깃집 혹시 소고깃집? 그 자주 오시는 분 중에 명수님이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되게 좀 주문이 많아서 항상 아, 그 개그맨! 알바요? 알바요. 그 개그맨 박명수 선배님! 맞아, 맞아. 저분이 저 죽일 것 같은데요? 좀 마피아인데요? 마피아 같은데. 저는 경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네, 경찰을 의사가 살리면 되니까. 경찰 아니야? 경찰대학교 나왔다며. 경찰 꿈꿨다며. 경찰대학교였는데 난 잘 안 된 케이스라. 경찰임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그럼 경찰이 아니면 뭐 범인이고요? 마피아인가요? 마피인가요? 마피아예요? 마피아는 어? 마피아라고? 마피아래요? 마피아네! 아, 이렇게 쉽게 그냥 믿는 거야? 마피아라고 하면? 아니야. 그냥 전보지. 뭐 거짓말 쓰다. 그치? 시민이에요. 대학생이라니까. 대학생. 불쌍한 대학생. 일단 주아 언니가 한마디도 주아, 안 하고. 주아, 뭐야? 어? 진짜 봐요? 주아인가? 그리고 꾸라 언니. 꾸라 언니 거짓말 잘해요. 꾸라가. 근데 잘해. 저는 진짜 시민이라서 저를 의심하는 사람은 제가 의심할게요. 마피아예요, 마피아. 그렇게 마피아. 나온다. 오케이. 시민인데 갑자기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죽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어? 당신 마피아입니까? 개미 한 마리 못 잡아요. 저희 집이 온 집이 개미투생이에요. 원래 거짓말할 때 말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제가요? 네. 원래 사람이 오늘 여러분 오실 때부터 말 많아요. 근데 그렇긴 해요. 키네요. 맞아요. 키했는데 마피아이신 거 아니야? 마피아 오케이. 밤이 되었습니다. 네. 엎드려주세요. 왜 죽여요? 밤이 왔어요. 네. 눈을 감고 아니, 계셔야 해요. 아니, 눈을 감아요. 아니 이게 죽인다고 이게 됩니까? 자 경찰 누구를 조사하시겠습니까? 자 마피아 두 분 누구를 죽이실까요? 네. 자 의사 누구를 살리실까요?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재밌냐 여기는. 누가 죽었어요? 무고한 시민 사쿠라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었어요? 어? 죽었어요? 시민? 잠시만. 마피아 아니야? 잠시만. 마피아네. 시민이니까. 언니가 마피아 의심했잖아요. 꾸라 언니를. 내가? 어. 언니가 제일 의심했잖아. 그래서 먼저 죽인 거 아니야? 걔는 이름 때문에 죽은 거야. 꾸라라서. 꾸라 진짜. 본인 잘못? 야, 안 죽어요. 이름 때문에. 와, 은채다. 와, 은채다. 은채? 어. 근데 한마디 해도 돼? 어. 일단 이런 게임을 하면 제가 게임을 잘하는 편이라 항상 견제를 하느라 그게 아니라 지목해요. 나 진짜 마피아 뭐든. 아니거든? 얘가 깨자마자 날 몰아갔어. 아니, 뭐. 언니 의심했잖아 이렇게. 언니가 몰아갔잖아요. 맞아 그렇긴 해. 진짜 뭐라! 뭐라! 뭐라요 언니! 그렇게 해! 뭐라요 언니! 사실 얘기한 것뿐이야 그게 기억이 나서 꾸라 언니가 죽었다길래 그렇게 해! 근데 난 마피아 아니야.
맘피아가 아니고 마피아. 맘피아. 맘피아가 아니오. 나는 바피아 아니오. 바피아 왜 쓰는겨? 나는 바피아 아니오.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요? 일단 마피아. 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마피아인 거야. 근데 나는 일단 나는 일단 아니고. 너요. 네? 이거 마피아예요. 너가 마피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해? 나는 계속 보고 있어. 왜? 근데 나는 확신이 있는데. 잔 의사예요. 왜냐면 계속 쳐다보잖아요. 아프면 아프지 보려고 어디가? 그냥 잔 의사예요. 아, 어, 진단하는 거 아니야 진단. 이제 은채가 마피아일 것 같아. 왜 왜요? 아, 아니야. 여기 줄이야. 나는 어, 뭔 소리야? 그런 사람 왜 의심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작진이 시민을 줬으면 하나 건너 시민이고 마피아 둘을 묶어놓진 않았을 거라고. 퐁당퐁당을 줄 거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쪽이 마피아야 이쪽이. 근데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왜냐면 나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이래는 마피아시야 진짜. 은채요. 마피아로 의심되는 분은 지목을 해주시면 돼요. 아 잠시만. 너 마피아지? 그, 어? 왜 고민해? 국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국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국민을 해보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 해볼게. 한 명은 100%예요. 하나 둘 셋. 마피아! 마피아예요. 마피아도. 어 마피아래. 마피아네. 어? 왜 고민해? 국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하나 둘 셋. 마피아! 넷. 마피아! 아 깜짝이야. 아니 항상 나야. 너무 답답해요 저는. 일단 제가 죽으면 시민이 두 명 죽잖아요? 그럼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더 진짜로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싫어. 근데 은채는 진짜 아닐 것 같아. 어? 이 둘 다! 이 둘 다! 이 둘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은채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괜히 나를 내는 거야. 이게 견제적인 거 아니야? 들어가셨으면 가만히 계세요. 아니 언니가 경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경찰이에요. 왜 이제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아는 사실 있어요. 어, 뭐, 이제 나와? 은채가 마피아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목을 하니까 내가 마피아인 걸 이니까 뭐라는 거야? 아니 일단 막 경찰이 왜 이제 나오는 거야? 저희 일단 소통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의사거든. 내가 고쳐줄게. 봤어? 네 봤어요. 근데 왜 이제 나와? 왜냐면 하면 더 누군지 몰랐으니까. 근데 갑자기 은채를 다 지목하고 나서 윤지 언니가 어, 은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을 수 준비됐어요? 있는 사람이 있어? 준비됐어요. 왜 나는 안 믿어주고? 너는 마피아니까. 얘는, 마, 얘는 마피아 맞아요. 마피아. 얘는 마피아. 들어올 때부터 난 마피아인 줄 알았어. 아, 다시 살아야 처음 봤을 되나? 때부터 마피아인 줄 알았어. 하나 둘 셋. 뭐야?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죽이는 거 이거 아니야? 아 죽이는 거 이거야? 어? 아.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너? 마피아 은채님이 죽었습니다. 와. 거짓말쟁이 다 알고 마피아. 있었어. 자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님은 누구를 죽이실 건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죽여? 네, 네 됐습니다. 경찰 누구를 조사하실 건가요? 네, 의사 누구를 살리실 건가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우 너무 자는데. 아뭐 누가 반이 잔 거야? 어? 지목을 했는데 의사가 살렸군요. 아무도 죽지 않으셨어요. Where's doctor? 약간 나이팅게일 닮았는데요? 너 얘 좀 이상해요 얘. 그러니까 연기를 제일 잘하는 거 같은 유진이가 지금 막.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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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요? 네. 아니, 왜요? 왜요? 네? 아 지금 목소리 원래 그래요. 아니면 완전 반전으로 선배님인 거야. 나는 처음부터 선배님을 의심. 아 그거는. 이게 내가 방금 명수 선배님 몰아갔을 때 너무 동요를 했어. 이제 그만 아... 그만해. 뭐야 그만해. 저 경찰이에요 경찰. 이게 뭐야? 이거 무한도전이야? 쌀보리예요 쌀보리? 쌀보리예요? 쌀보리예요? 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 아나운서예요? 제가 경찰인데요. 예. 윤지 언니를 찾아봤어요. 경찰 누구를 조사하실 건가요? 아 조사하셨어요? 네 조사했는데 네. 마피아였어요. 근데 제가 경찰인 걸 아니까 마피아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간호사는 그걸 알아가지고 나이팅게일이 살린 거예요? 네 저를 살려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배님이 제 말을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가 마피아야! 네! 근데! 어? 네가 마피아고 이쪽은 의사고 경찰 맞아. 왜요? 너야. 너는 벌써 머리색도 피색이야. 맞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나랑 은채 죽일 때부터 눈치챘어. 어, 맞아. 갑자기 살린다고? 진짜 아니에요. 그럼, 저 진짜 의사예요. 그럼 뭐야? 박명수 선배님이요. 자기가 경찰이고 이제 의사고. 의사고. 아, 저 진짜 의사예요. 근데 진짜로.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의사예요. 아닙니다. 제가 의사예요. 근데 지아가 계속 자기가 경찰이라고 막 했잖아. 그것도 좀 이상해. 아, 진짜 선배. 너가 마피아 같아, 너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 세 명은 사실 자기가 뭔지 알고 있거든요. 선배님만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다 알고 있어. 냉철해 하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선배님! 셋! 마피아! 선배님! 저 한 번만 물어보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쪽이 마피아예요. 한 번만! 경찰이라고 외칠 때부터는 왜? 그렇죠? 맞아요. 안 돼! 맞아. 왜 그러죠? 결국 아무도 죽지 않아서 밤으로 갈게요. 아, 나 이거 참. 마피아님, 누굴 죽이실까요? 경찰분 조사하실 분 있으실까요? 의사 누구를 살리실까요?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잘 잤다. 네, 무고한 시민 박명수님이 죽었습니다. 와, 와,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죽었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알잖아. 알잖아. 여기서 누가 마피아일 것 같은데, 너는? 어? 내가 마피아일 것 같아. 갑자기? 시민팀이 이기셨어요. 드디어. 이게 좀 이해하셨어요? 아니요. 역할 확인해주세요. 아니, 왜 자꾸 나는 시민을 주는 거야? 펼치지도 않으셨으면서. 우리 놀 만큼 놀았잖아? 손 다 알잖아, 지금. 어, 왜 손을 떠시죠? 어? 불안하세요, 어디? 아, 이거 지병이야, 지병. 근데 뭔가 이제 역할을 뭔가 줄고. 너 마피아야? 어, 이제 한 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서 뭔가 의심을 맞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유 없이 의심하는 거니까. 그냥 감으로? 나는 태연 언니. 뭔가 시켜줬을 것 같아. 아, 난 진짜 싫다. 마피아 아닌 것 같아. 난 참 안 싫은데, 진짜. 하나, 둘, 셋. 뭐야? 채원이다. 채원 투표. 명수 투표. 그러네.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야?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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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지금 마피아거든요. 빨리 좀 지금 수비가 마려워요. 어? 마피아 인정해요? 어? 마피아 인정해요? 진짜? 네, 저 마피아요. 아, 이런 게 있어.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 갑자기. 아, 나 진짜 시민들아. 시민들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시민인 거지? 한 번만 믿어봐. 그냥 마피아 할게요. 와, 잠시만. 아예 다른 사람은 안 되나? 투표 하나, 둘, 뭔가 셋. 뭔가 투표 맞아, 보내고 싶지 않아. 선배님은. 어, 뭔가 아직이야. 미안해, 언니 사랑해. 미안해. 아니, 화장실 보여드려야지. 지금. 아,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마피아야! 마피아야! 선배님 제일 잘하시네! 이 게임 제일 잘하시네! 무고한 시민 채원님이 죽으셨습니다.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언니 마피아 같아? 시민이었구나! 진짜 언니 왜 이렇게 수상해?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마피아 두 분 누구를 죽이실까요? 자, 마피아 두 분 누구를 죽이실까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경찰 고개 들어주세요. 누구를 조사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조사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뭐야? 경찰 고개를 들어주세요. 경찰 너무 티난다.
너무 알 것 같아. 이게 망했어 그냥. 그냥 망했다. 의사 누구를 살리실까요?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잘 잤다. 아무도 죽지 않으셨어요? 어, 경찰이죠? 네. 내가 왜 경찰이에요? 저 마피아예요 지금. 경찰인 것 같아요. 네, 경찰 아니에요 저는. 저는 마피아예요. 몇 년 마피아로 살았어요? 32년째 마피아하고 있어요. 경찰이 필요해요. 왜요? 왜 필요해요? 시민이 이겨야 되니까. 경찰 나와야 돼요. 경찰 나와야 돼요. 히어로가 나와야 돼요. 히어로가. 누굴 조사했어요? 근데 윗사가 이해가 돼요 이 게임. 안 돼서. 마피아야? 어? 또 마피아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진짜 이번엔 진짜 맹세. 아무것도 없어? 윗사나 견자에나. 그것도 추후에. 추후에? 응. 근데 윗사가 살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죽었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네. 그러면 윗사가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마피아가 아닌 걸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해야 되잖아. 걸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해야 되잖아. 누굴 살린 거? 내가 봤을 땐 이렇게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 언니를 보니까 언니가 마피아인 것 같아. 왜? 왜? 당신은 시민을 가장한 마피아야. 아, 그럼 우리 같이 마피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소속이 달라. 다른 소속.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마피아 게임. 주아 언니 어때, 주아 언니? 나는 시민인데? 마피아일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끝까지 해보세요. 예. 저는 그냥 시민이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분은 시민인데 자기가 마피아인데 그러게! 자, 마피아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지아 마피아야, 지아. 그냥 지하. 시민인데 왜? 아, 죽입시다. 야! 아, 죽여. 이정, 네. 할 거예요. 마피아야, 100%야! 마피아님이 죽으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눈 감으세요. 눈 콕콕 감으세요. 꼭 감아주세요. 자, 마피아님 누구를 죽이실까요? 경찰 누구를 조사하실 건가요? 경찰. 그래요. 자, 의사. 의사 누구를 살리실 건가요?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슬슬 경찰. 아, 제발요. 마피아이고 싶으신 무고한 시민 박명수님이 죽었습니다. 아, 어떡해. 경찰이 죽어요? 왜 경찰이 죽어요? 경찰 총이 있는데요? 아, 잠시만. 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끝났지. 의사인 사람 말해도 되잖아. 어차피 자기 계속 살릴 수 있으니까. 말해. 내가 의사야. 누구 살렸는데? 나. 첫 번째는 은재. 은재? 은재?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그럼 우리를 빨리 죽이자! 빨리 죽이자! 가만히 있으세요! 죽었어. 가만히. 아니 이건 호라님 최후의 별로 내주세요. 아, 이 게임은 망했음. 아, 이 게임은 망했음. 그 저희가 마피아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선배님이 거기를 어리셔서 보셨잖아요 저희는. 눈이 마주쳤대. 눈이 마주쳐서 보셨어요 저희를.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요. 마피아 게임 진짜 레전드 재밌었어요. 네. 아, 오늘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단체로 이렇게 이지 활동 전에 예능 나온 게 활명수 처음이어서 아유, 고맙습니다. 뿌듯하네요. 예. 진짜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저희 이번 이지 활동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운을 많이 받고 갈 것 같습니다. 선배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번 편이 200만 뷰 넘으면 또 나오겠습니다. 오! 조건을. 야, 어떻게 방법 찾아봐. 200만 넘는 방법이지? 저도 그냥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 간 것 같은데 200만 뷰 넘으면 이게 넘겠는데? 300 갈까? 300 갈까? 이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요. 이지 200만 약속! 200만 약속! 약속해줘! 누굴 찾는 것 같아
이대로 마틸다 기타 리듬에 맞춰 스핀 기타 립 테이프는 스팅 She bought my heart 난 나이가 쓸때 먹은 남자 콜미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